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좀 먼저 살펴보고 갈 텐데요. 네, 오늘 미국에서는 여러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밤에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연설이 있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까지 함께 대기가 되어 있는데 다소 비둘기파적인 이 인사와 함께 또 이 다소 매파적인 인물이 함께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올해 중 몇 번을 50BP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앞서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3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 그리고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월가에서는 PMI 지표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PMI 지표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 넥슨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누적 이용자 수가 8억 5천 명에 달하는 이 IP를 재해석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8시부터 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 전이니까 또 장 전에 어떤 여론들이 또 형성이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아 메카닉스가 신규 상장이 되게 됩니다. 최근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인 세아 메카닉스가 오늘 코스닥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금 이동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보고 왔습니다.